3장입니다. 양해해와 항의와 과인지여 구야에 진심원 이의로니 한해 흉즉 이기미너 하동하며 이기수거 한해하고 하통이 흉커든 여견하누니 찰인국지 정혼된 무역화인지 용심자로된 인국지민이 불가소하며 과인 지민이 불가하다는 하야 있고 과인은 제후 자칭이니 언과덕지 희냐람 한해 하둥은 개위지라 흉운세 불쑥야람 이민이 취식하고 이속이 급히 놓치지 불능이자람 양해왕이 말하기를 이제 지난 장부터 이어져서 보면 이제 양해왕이 맹자의 말씀에 좀 감격한 감동한 바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 속내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양해왕이 말하기를 과인지여 국야에 과인은 임금 제후가 자기를 일컫는 말이라 하지요. 과인이 지여 국야에 나라에 있어서 즉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진심은 이의로니 다할진짜 마음심자지요. 마음을 다 했었으니 이건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내가 아주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랬으니 그한 예가 뭐냐면 한해 흉즉 이 기민어 하동하며 에그그 양나라에 이렇게 사실 위나라지요. 위나라에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있는데 그강 안쪽 한해지요. 한해가 흉은 흉년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해 지방이 흉년이 들면 이 기민어 하동하며 그 백성들 한해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동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사를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시키고 이 기소거 한해하고 또 이게 젊은 사람들 지금 그래도 먼 거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갈 만한 사람도 이사를 갈수 있어도 그 노인분들하고 어린아이들만 있는지는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먼 거리를 갈수 없으니까 이 기소거 한해하고 그 곡식들을 또 한해 지방으로 옮겨서 그 노인분들을 먹게 하고 하동이 흉커든 여견하노니 반대로 하동 지방이 또 그런 흉년이 들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흉년 안든 지방으로 가서 얻어먹든지 빌어먹든지 뭐 가서 이렇게 하게끔 그걸 보내고 또못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쪽 지방에서 곡식을 갖다가 조달을 했단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자기 그 나라, 자기 영토를 그렇게 잘 다스렸는데 찰 인국 지정호인데 찰자는 살필 찰자지요. 이웃 나라의 정치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무역 과인지 용심자로 돼 과인이 용심 마음을 쓰는 것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냥 흉년이 들면 굶어 죽든 살든 내버려 둬버린단 말이지.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인국지민이 불가소하고 그죠? 그리고 내버려 둬도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줄어들지도 않고 또 과인지민이 불가다는 하야 있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 쓰고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면
나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보니까 이웃나라는 엉터리로 하는데도 그 나라 국민이 줄지 않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국민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참 답변이 좀 곤란하지요, 조금은? 이게 이제 서론이지요. 과인은 제후 자칭이니 과인이라는 것은 제후가 자기를 일컫는 말을 다해요. 그러니 과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딨냐면요. 언 과덕지냐라. 겸사해서 출발한 말이에요. 덕이 이 과자는 적을 과자예요. 부족할 과자.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겸사로 하는 말이 과인이에요. 과인. 한해 하동은 개위지라. 여기 한해 지방이 있고 하동 지방이 있었죠. 그 한해와 하동은 개위지라. 다이 나라 지역이다. 흉은 새 불쑥야라. 여기 새자는 해새자지만 사실은 곡식이지요. 곡식이 익지 않는 거예요. 우리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곡식은 잘 자랐어요. 자랐는데 불구하고도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흉이라고 했어요. 이민이 취식하고 백성들을 이동시켜서 취식 먹는 데 나가게 하고 가서 사실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지방이 흉년이 들었다면 그쪽 지방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야, 거기 못 살으니까 이쪽 지방 가서 얻어먹고 와라. 그런 식이거든요. 이속이 급기 노치지 불능이자라 곡식을 옮겨서 그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로서 불능이자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배급해준 것이다 이거죠. 이 서론은 바로 뭡니까?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늘어지는데 옛날에 국민 국력이라는 게 뭡니까? 머릿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